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지 않은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8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8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1시에 먹어요. 5번 문제입니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1시에 먹어요. 6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6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7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에요. 7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에요. 8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11번 문제입니다. 9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9시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2시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2시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1시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1시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2시 30분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2시 30분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2시 40분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2시 40분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지금 4시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지금 4시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8시 45분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8시 45분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0시 25분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0시 25분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8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8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26번 문제입니다. 1월 30일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1월 30일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1월 26일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1월 26일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월 16일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월 16일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3월 26일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3월 26일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4월 13일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4월 13일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4월 14일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4월 14일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3월 8일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3월 8일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6월 9일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6월 9일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4월 21일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4월 21일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2월 17일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2월 17일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2월 28일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2월 28일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1월 19일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1월 19일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6월 10일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6월 10일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5월 20일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5월 20일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2월 10일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2월 10일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9일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9일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10월 19일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10월 19일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8월 15일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8월 15일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2월 13일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2월 13일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10월 6일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10월 6일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10월 18일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10월 18일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20일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20일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9월 5일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9월 5일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10월 24일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10월 24일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8월 12일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8월 12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